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시가 암호화폐 시장 붉은 빛으로 온통 물들어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시장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서 초록불 찾기가 힘든 아침인데요.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 가치도 10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1709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한 1000억 달러가 날아갔죠. 비트코인 점유율 52.1%로 비트코인 점유율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 5%, 이더리움 7%, 라이트코인 11%, 비트코인 캐시 11% 하락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5%가 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위까지로 범위 넓혀봐도 사정 비슷하고요. 오르는 종목, 크립토닷컴 체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 상위 100위권 내에 72위에 가서야 왁스, 그리고 람다가 어제 이어서도 오르고 있고요.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아, 네 종목이네요. 자, 이렇게 네 종목 정도만 상승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크진 않지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OKX, 디지피닉스, 바이낸스가 각각 1, 2, 3위 거래량 기록하고 있고요. 후오비 글로벌 6위에 위치해 있네요. 업비트 거래량은 25위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자, 비트렉스의 거래량 52위 위치하고 있고 후오비 코리아 5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보시죠. 빗썸 같은 경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4에서 7%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데요.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INS, 에어론 제외하고는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빗썸은 먼저 짧게 살펴보고 가시면요. 경영실적 그리고 회원 자산 실사 보고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561억을 기록을 했고요. 암호화폐 가치 하락 등 요인으로 단기 순손실이 2,05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영업 손실이 난 건데요. 그리고 전자지갑 안에 회원 계좌에 암호화폐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돼 있고 암호화폐 수량 10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실사 결과도 밝혔습니다. 빗썸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는 TTC 프로토콜 새로 상장됐지만 2% 조정받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이 왁스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에요. TTC 프로토콜도 만일 시장이 좀 좋았다면 상승을 보통 상승하고 나면 하니까, 근데 오늘장에서는 조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은 비트코인 보다 조금 적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플보다는 많고요. 자, 이렇게 시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을 꼽고 있는 기사, 뉴스BTC의 기사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뉴스BTC가 분석해놓은 것은요.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모두가 지금 2019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의원들이 2019년 안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증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크리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다. 4,000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너무 많이 가는 거다. 5,000선은 지지를 할 거다. 지금 현재 5,028선 유지하고 있잖아요. 5,000선은 지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5000선, 4783, 그리고 4550선, 4400, 4200. 그리고 저항선으로는 5350, 5500, 5750, 그리고 6400까지 일단 제시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덤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의 최고치가 5489였다라면서 너무 큰 시장의 동요는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요. 그런 상황에서 업계 소식은 활발한데요. 일단 비트렉스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렉스가 뉴욕주에서 주는 비트 라이센스 승인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4개 정도의 법에 불합치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은행 비밀법, 또 자금 세탁 방지법, 뭐 OFAC라고 불리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3개네요. 여기에 대해서 불합치하기 때문에 비트라이센스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거절당했는데요. 비트라이센스는 2014년에 처음 제시가 됐고요. 이 비트렉스가 거절되기 조금 전에, 약 하루 전에 비트스탬프가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렉스가 거절을 당하면서 비트렉스는 60일 안에 뉴욕주에서 영업을 정지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좀 소식이 전해졌고요. 비트코인이 가격 오늘 좀 하락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다우지수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듯이 44%까지 올라가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현재는 약 1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미국의 30개 블루칩들만 모아놓은 그런 주식이죠. 주식 지표죠. 보시면 3M이 연간 지금까지 11%, 그리고 뭐 가장 많게 보여지는 시스코나 IBM도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월그린이나 유나이티드 헬스, 파이저 제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카콜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에 조금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진입하면서 다우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사실 핵심일 텐데, 지금 전문가들도, CCN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나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불마켓이다, 또 베어마켓이다, 그런 주장들은 나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 소식인데요. 하버드의 기부금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다라고 폼필리아노가 짚었는데요. 약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블록스택 토큰 세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것의 의미는 시장을 선도하는 대학의 기부금이 토큰을 다이렉트로 소유해도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아마도 크립토 바이러스겠죠? 자, 이렇게 기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또 전해드린 이후에 하버드 기부금이 블록스택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거의 상승하고 있는 크립토.com 체인의 상승 이유를 CCN이 조금 짚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왜 오르는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겠다라면서도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최근에 5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바이낸스 체리티 파운데이션 기부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장펑자오가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이 크립토닷컴 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너희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관대하고 또 아주 좋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시어로 스타킹 프로그램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12%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계 소식, 다른 소식도 살펴볼게요. 미국의 알버슨이라는 푸드 리테일러 소매업체가 IBM의 푸드 트러스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IBM의 푸드 트러스트는 이에 따라서 벌써 80개의 고객을 갖게 됐다고 해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짚었는데요. 처음에는 상추, 추적에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더 다른 상품까지 좀 확대하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미국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인데요. 141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고, 이름은 플렉스입니다. 이 회사는 결제 관련 앱인데요. 리테일러 소매업체를 위한 결제 관련 앱인데, 이번 투자를 판테라 캐피탈을 포함한 여러 주체에게서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졌네요. 자, 비트코인 선물 2019년 4월, 올해 4월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5,035선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CME 거래소에서는 5,002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0선을 바로 넘어서고 있는 5,000선에 거의 근접한 가격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5,002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5,000선을 과연 지지,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는 4,999선 이렇게 5,000선 넘나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은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오늘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오늘 모인 대표를 인터뷰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오늘은 인터뷰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자,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저희와 함께 계속 시장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